지금 바깥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아직 여기 상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앞부분 조금 다뤘죠? 환희와 격정에 대해 이어서 갈 텐데요. 지난번에 한뭐 서너 줄 앞에 읽었던 부분 읽기만 하고 그 다음으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제야, 내가 하나의 덕이 있고 그것이 너의 덕이라면 너는 그것을 누구와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분명 너는 이 덕을 이름으로 부르고 어루만지려 한다. 너는 이 덕의 귀를 잡아당기고 도닥거리려 한다. 그런데 봐라, 지금 너는 이 덕의 이름을 민중과 공유하고 있고, 너의 덕과 더불어 민중과 가축대 또는 떼거리가 되었다. 오늘 여기부터죠. 오히려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 영혼에 고뇌와 감미로움을 주고, 내 내장에 배고픔이기도 한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도 없다. 자, 이 뒷부분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도 없다 라고 했는데요. 이름이 없다, 언어가 없다 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단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 이거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고 아직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제, 근데 이제 뭔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저기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내 영혼에 고뇌와 감미로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혼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영혼이라는 것은 또는 뭐 정신도 그렇고요, 이성도 그렇고요, 나의 몸의 수단 정도 의미로 이해되고 있었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 내장의 배고픔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이란 건 몸의 가장 뭐랄까요, 기초적인 어떤 기관이기도 하고, 또 니체가 이 내장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뭐 가령 우리의 위라든지 뭐 소장, 대장, 심장, 이것들이 다, 심장도 내장은 내장이죠. 이 우리 몸의 안쪽에 있는 여러 장기들, 이제 거기서 배가 고프면 뭔가 시작되죠. 배고프다라는 말은 뭔가 그걸 채워 넣어야 한다, 배부르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서술한 다음에요,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덕은 친밀하게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어야 한다. 이 친밀하게 이름을 부른다라든지, 아까 위에 덕을 이름으로 부른다, 이걸 이제 서양 언어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친칭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에도 좀 그런 표현이 있고요. 프랑스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 그런가요? 제가 한자를 명칭 부른다 할때 아마 이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명칭하고 낯선, 그래서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하고 부르는 명칭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덕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면, 말을 더듬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면 아직 언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조금 미숙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이렇게 말하며 말을 더듬어라. 그것은 나의 선이다.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그것은 내 마음에 쏙 든다. 오직 나만 그 선을 욕망한다. 자, 선이란 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은 나의라고 이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이기 때문에 뭐와 대비되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선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알바 아니다.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만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좀더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의 법으로 욕망하지도, 인간의 법규와 필수품으로 욕망하지도 않는다. 자, 신의 법. 이 천상의 그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그런 명령. 이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법규와 필수, 인간이란 건, 앞에서 이제 민중이라든지 이런 말하고 연결됩니다.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법규이거나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품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둘 얘기하고요. 그것은 내게 지상 너머와 낙원을 위한 이정표여서는 안 된다. 여기 지상 너머와 낙원이라는 건 신의 법하고 관계되죠. 그죠? 네, 그걸 향한 이정표여서도 안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지상의 덕이다. 네, 이제 한번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덕인데 그 안에는 영리함은 적고 만인의 이성은 가장 적다. 아마 후반부터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인의 이성,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이성이죠. 그게 가장 적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다. 그런 얘기일 테고요. 또 이성이라는 게큰 이성, 작은 이성 얘기했잖아요. 큰 이성은 몸이 없고 작은 이성은 몸이 아닌 어떤 정신에 관련된 영역이었죠. 만인의 이성이라고 했을 때이 이성은 몸이 아니라 작은 이성과 관련된 그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 또는 합리성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요? 만인에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점에서 몇몇 사람에게만 공유되고 있는 그 어떤 그 이성, 합리성 이거하고는 좀 구별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리함이라는 게 만인보단 조금 적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혜, 뭐 합리성 그런 종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리함이 적다라는 말 역시도 이성보단 조금 적지만 적은 사람이 공유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지혜인 것 같고요. 영리함과 이성은 사실 가까운 관계 있죠. 그런 점에서 공유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이게 구분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영리함도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좀 영리하거나 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또, 뭐, 어떤 점에서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들이, 이 내가 사랑하는 지상의 덕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맹목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나 이 영리함과 이성 이런 게 적지만 이 새는 내 곁에 둥지를 틀었다. 그래서 나는 이 새를 사랑하고 껴안는다. 지금 이 새는 내 곁에서 황금알을 품고 있다. 자, 단계를 보세요. 이 새라는 게 이제 처음에 뭔가 좀 미숙하고 미흡한 상태의 덕일 겁니다. 내 곁에 둥지를 틀고 내가 잘 보살폈죠. 그래서 지금 황금알을 품고 있다. 그럼 이 새가 뭘까? 황금알은 뭘까? 네,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이제 처음에 겹정이라고 부를 그것이 아마 이 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완성된 그 단계 또는 상태 또는 어떤 그 결과물, 결실. 이게 이제 황금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새를 잘 돌보고 가꾸어서 결국 황금알을 낳게 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새를 선택한 건 아니죠. 근데 새가 날아와서, 근데 이제 그걸 마침 내가 잘 돌보고, 그래서 결과 황금알이 이제 나오게 됐다. 이런 뭐랄까요, 나의 이 능동적인 선택이 아닌 수동적인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나한테 일이 벌어져서 내가 그걸 잘 보듬은 그런 접근 방식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말을 더듬으며 너의 덕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죠? 약간 여기 지금 여기까지 얘기된 바가 딱히 이런 거다라고 내가 적극적인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진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황금알까지 이제 되면서 찬양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좀더 보겠습니다. 한때 너는 격정들이 있었고, 그걸 악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너는 너의 덕들만 있다. 이 덕은 너의 격정에서 자라났다. 이 격정이란 말이, 라이덴 샤프트, 지난번에 이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패션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를 악하다고 얘기한 역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한번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나에게 덮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휩쓸려가는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선하다고 할수 없죠. 근데 지금은 덕만 있고 이 덕은 아까 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덕이 격정에서 자라났다. 이 아까 새가 둥지를 틀고 나중에 황금알을 낳게 되는 이 과정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하죠.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너는 이 격정들의 심장에 너의 최고의 목표를 새겼다. 그러자 격정은 너의 덕과 환희가 되었다. 자, 이 격정들의 심장에 가슴 한복판에 최고의 목표를 새겼다. 그러니까 그 격정이 어떤 동력 그런 거죠. 동력이 돼서 너의 최고의 목표를 이루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이 덕과 환희, 프로이덴 샤프트였죠. 이 환희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한테 기쁨이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렇게 내가 겪게 되는 기쁨의 상태가 되었다. 네, 환희란 말도 지난번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 문장하고 또 비슷해요. 자, 그리고 내가 성마른 자의 혈통 혹은 음탕한 자 혹은 광신자 혹은 복수심에 불타는 자의 혈통 출신일지라도 결국 너의 격정은 너의 덕이 되었고 너의 모든 악마는 천사가 되었다. 자, 과정이 다 비슷해요. 처음에 그 출처는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것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계속 밀어붙여서 그 결과 그게 덕이 되었고 또 악마가 천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한때 너는 너의 지하실에 들개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들개들은 새들과 사랑스러운 여가수로 변신했다. 네, 이 들개가 자신의 지하실이니까 가장 어둡고 낮고 뭔가 그 음침한 그런 곳이죠. 가장 어두운 그런 구석에 이제 들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1년에 이제 그 넘어서고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들과 사랑스러운 여가수로 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비슷한 취지. 처음에는 악이라고 불린 이 격정 그리고 어떤 그 혈통의 면에서 보자면 이게 귀족적이거나 이 고상한 그런 혈통이 아직 아닌 뭔가 천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완성되지 않은 그런 그 출발점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어떤 종류의 그 훈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덕과 선으로 탈바꿈 시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너는 너의 도구로 향유를 빚어냈다. 너는 비탄이라는 너의 암수의 젖을 짰고, 이제 너는 암수의 젖가슴에서 짠 달콤한 우유를 마신다. 네, 지금 독에서 향유로, 비탄에서 달콤한 우유로, 이렇게 이제 변신 또는 변환하는 그런 그 작업들 이야기가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로부터 그 어떤 악도 자라나지 않으리라. 예, 왜냐하면 하나의 선, 나만의 선, 나의 선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솜씨 그 실력 이걸 발휘하게 되면 앞으로 만약 자라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요 또 덕이다 그리고 환희 예, 이다. 이건 적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악이 아니라 선과 덕과 환희 이런 것만이 앞으로는 자라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너희 덕들의 투쟁에서 자라나는 악이 아니라면 말이다. 덕들의 투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좋을 텐데요. 바로 초반에 두 번째 편이죠. 덕의 강좌 그 편에서 덕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는 서로 이쁨 받으려고 사랑 받으려고 다투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걸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뭔가 악이 자라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저열하고 뭔가 천박하고 뭐 이런 그 것들로부터는 악이 자라나지 않게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덕들이 여러 그러니까 덕이 복수형이니까 이제 여러 덕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오히려 그로부터는 악이 자라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묘사된 이 많은 얘기들이 뭘까? 이게 누구에게 얘기 전달 진술되고 있는 거냐? 이 청자가 누구냐? 화자는 분명히 자라투스트라죠. 근데 청자가 누구냐?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초인이 될수 있을 자신의 친구이자 그 제자인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연설을 하고 있다. 강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 사람들이 품게 될 어떤 뭐랄까요? 젊음의 이 격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것들을 악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걸 잘그 원동력 그 힘이니까요 일종의 그걸 잘 다듬고 보살피고 가꿔서 너의 덕으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뭔가 천하고 거친 그런 성격 그렇게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그걸 너의 장점으로 너의 덕으로 너의 선으로 이렇게 변환시켜라. 일종의 그 화학 변화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깨란 말이 나왔는데 야생에 좀 길들지 않은 그런 그뭐 본능이랄까? 그런 걸로 가득 찬 것을 뭔가 이렇게 잘 길들이는 뭐 길들인다는 게 이제 순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장점은 살리되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키워라 그러니까 훈련시켜라 훈육해라 그런 얘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통적인 도덕 또 종교 또 어떤 교육 이런 곳에서 강조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통적인 도덕, 종교, 교육에서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힘차면서도 거친 그런 측면들을 최대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이제 여기고 최대한 그걸 뿌리 뽑는 그 방향으로 접근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니체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굉장히 그런 그 전통하고 이렇게 맞서는 그런 전통을 거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 부분에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요 부분에 얘기가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격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반사회적인 반도덕적인 뭐 이런 면모 때문에 결국 꺾여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나이 들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런
지금 진술들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더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술적인 기질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다른 그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엇나간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꾸짖음 이런 걸 이제 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 장점, 특징 이걸 이제 살렸을 때 어떻게 될수 있을지 그런 그 측면의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그 댓글창에 그 자신의 개성 같은 독특한 것들을 자신의 강점, 장점으로 승화시키라는 의미인가요? 라고, 예,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내가 따라야 할 그런 법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만의 것인 그 무엇, 이걸 이제 찾아라, 그리고 키워라,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대략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너의 그 덕들의 투쟁에서 자라는 악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야, 운이 좋다면 너는 하나의 덕만 가지리라. 그래서 너는 더 쉽게 다리를 건너가리라. 이 다리를 건너간다는 게 결국은 자신을 넘어서고, 자신을 극복하고, 뭔가 더, 높은 그런 단계로 가는 거를 의미했죠. 이게 이제 초인을 향해 간다라는 말 속에서 이제 이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요. 나의 길을 간다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더 쉽게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덕만 가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재주를 어떤 걸 자기가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그 재주를 활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봉변을 당하는 그런 우화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뭐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하나를 자기의 모든 덕으로 이렇게 삼지 못하고 결국은 저기 찔끔찔끔 이거저거 하다가 이제 잘안 되는, 뭐 이게 요즘은 좀 아니라는 뭐 말도 있는데요. 어쨌건 이제 오래된 얘기 중에 한우물을 파라라는 얘기, 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걸 가지면서 그 한우물 말고 좀 넓게 가는 게 이제 그 바탕이 되면서 넓게 펴져가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한우물을 충분히 파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 곳을 기웃거리면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죠. 뭐 여기서 거기까지 뭐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도 같지만요. 하여튼 그런 부류의 그 취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많은 덕을 갖는 것은 출중한 일이지만 가혹한 운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막으로 가서 목숨을 끊었다. 덕들의 싸움과 싸움터가 된데 지쳤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예요. 많은 어떤 이제 덕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재주라고 또뭐 스펙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것들을 갖는 게 출중한 일이고 뭐 이렇게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자라투스트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혹하다. 왜냐면 이 여러 덕이 서로 싸우고 내 안에서 싸우니까 내가 이제 그 싸움터가 된 거죠. 이렇게 되는데 지쳐서 결국 많은 사람이 사막으로 가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막은 앞에서 우리가 낙타가 건너가는 그곳, 그 장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많은 걸 짊어지고 더 많은 걸 짊어질 수 있다고 자신을 시험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낙타가 사막으로 간그 지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 덕들의 싸움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막에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불행하면서도 또 안타깝기도 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를 아주 잘하는 거. 네,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인과의 비교, 이걸 가장 금지하고 있고요. 나만 갖고 있는 그 외주 장점 이걸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얼마나 의미를 갖는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해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는 뭐 이렇게 대학 가는 그 입시부터 그 후에도 계속 무슨 토플, 토익 이런 점수라든지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그 스펙들 이걸 통해서 타인과 경쟁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돼 있죠. 이게 너무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참 그거를 이렇게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저도 굉장히 미안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타인과의 경쟁, 그게 사실은 무한 경쟁이고, 뭐랄까,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로섬이란 건 합이 0이란 뜻이죠. 제로. 합이 0이 되는 게임. 즉,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다른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방식의 이 경쟁 관계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너둘 중에 하나만 이긴다라는 방식. 이런 그 무한 경쟁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 사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조건이라면, 좀 다른 식의 그 발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사회 현실하고 얼마나 어울리는 건지는 저도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방식을 좀 구분해 보는 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무한히 경쟁해서 이제 너 아니면 나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다 이런 이제 방식이 한편에 있다면 이제 다른 한편에는 나의 발전 이거를 계속 도모하는 그래서 이제 각자가 경쟁을 하지만 자기 자신과 경쟁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이 방향은 없을까? 이게 우리 그 사회를 설계하고 이 사회 어떤
근간이 되는 제도, 이런 것들을 꾸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이 덕을 살려라 라는 이 니체의 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런 거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뭐 푸념 비슷한 거였고요. 밑에 좀더 보겠습니다. 형제야, 전쟁과 싸움은 악한 걸까? 그러나 이 악은 필수다. 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 전에 이제 앞에 맥락하고 더 맞닿아 있는 그 다음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의 덕들 사이에 질투와 불신과 비방은 필수다. 그러니까 모든 덕이 내 안에 있는 서로 자기가 최고로 그 선택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봐라. 너의 덕들 각각은 얼마나 최고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지를. 네, 내 안에서 이 어떤 덕이, 이 선이 그 사람 전체의 선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너희 정신 전체를 욕망해서 자신의 전령으로 삼으려 한다. 전령이란 건, 자기 어떤 그 주장 같은 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가, 전령이죠. 영어로 이제 메신저라고도. 그러니까, 이 정신 전체가 그것의 메신저가 되게끔 욕망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분노와 증오와 사랑에 있어 너의 힘 전체를 욕망한다. 그러니까 분노건 증오건 사랑이건 간에 그것을 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힘 전체를 욕망한다, 바란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 이거 지워야겠네요. 어떤 덕이든 다른 덕을 시기한다. 시기는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덕들도 질투로 인해 바닥으로 갈수 있다. 이제 시기와 질투가 같은 말들이죠. 이거 아마 번역하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바닥으로 간다라는 말 전에 몇번 나왔습니다. 이 몰락한다. 바닥 을 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덕들이 자기들끼리 질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닥으로 갈수 있습니다. 덕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닥으로 간다. 또 우리 표현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도 가능해요. 근데 독일어에는 이 그룬트라는 영어로 ground입니다. 이 바닥이란 말이 뭐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제 땅, 그래서 이제 뭐 근거, 집안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근데 관용적으로는 쭉 ground gain 하면 이제 바닥으로 간다. Go to the ground. 영어에 그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독일어에는 이렇게 바닥으로 간다. 우리도 뭐 바닥을 친다 이런 정도까지는 그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질투가 거기 이제 가장 그런 일을 생겨나게끔 하는 운동력이다라는 거죠. 질투의 불길에 휩싸인 자는 결국 전갈처럼 자기 자신에게 독침을 돌린다. 네, 전갈, 이 비유도 참 그럴듯하죠. 이제 질투에 휩싸이면 결국 자기를 찌르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얘기한 게 하나의 덕을 갖도록 이렇게 애써라. 자기의
최고 장점, 그거를 살려라. 예, 그런 얘기. 아, 형제야, 어떤 덕이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찔러 죽이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느냐? 야, 이거 참 무섭죠? 자기를 비방하고 결국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얘기한 사막에 가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문장, 여기 한줄 남아있긴 한데요. 요거 좀 있다가 우리 저기 좀 얘기할 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전쟁과 싸움 악한 걸까? 이런 그 질문 부분 있죠. 요걸 다루면서 요 뒷부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해온 다른 문헌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